아주 뭐 몸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어깨 부상으로 많은 고생을 했던 박성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고근택. 1.5가 나왔는데 다치면서 정중앙에 맞아서 볼이 좀 왼쪽으로 갔는데요. 네. 볼 스피드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세 선수의 스윙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11언더파의 김비호. 거리감 좋았네요. 그리고 무시했다가는 선수들이 타수를 잃을 수 있는 홀이고요. 네. 4번 홀이에요. 김동민도 초반 흐름 좋습니다. 아까 연습 그린에서 이 정도 거리의 연습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버디를 18개씩이나 했으니까요. 김홍택 먼 거리인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김홍택도 두 자리 썬더파. 오늘 2번 홀에서 버디가 있는 이승택 선수 기회홀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네. 5번 홀의 피니치는 어떨까요? 좋습니다. 피납죠. 저기서는 오르막 컷이거든요. 예. 거리가 좀 있어도 파3 3번 홀입니다. 최종 라운드는 133m. 네. 피는 왼쪽 약간 뒤쪽인데요. 좋습니다. 시하십니다. 오늘 피니치가 아마 이 3번 홀 피니치 중에서는 제일 낮지 않을까. 그리고 라인을 한번 확인한 고근택 선수인데 네. 이정환 선수와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버디 팟. 이것도 좀 약하네요. 그러네요. 네.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고근택 선수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정환. 네, 좋아요. 네. 이 선수가 나란히 갔네요. 바람까지 분다면은 선수들에게는 악몽의 홀이 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장윤진의 티샷. 장유빈. 좋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네. 세 선수가 뭐 똑같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고근택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 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정환 선수는 지금 확실히 참고가 됐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그 브레이크 비슷하고. 시간이에요. 네. 보면은 투어 선수들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뭐 퍼팅 그 브레이크를 파악하는 거나 스트로크나 기량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네. 보고 칩니다. 다시 4번 홀에 장유빈 선수예요. 남은 거리 102m. 왼발 내리막 라이고 또 발끝 내리막 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기는 참 좋은데 핀이 꽂혀 있습니다. 네. 핀 앞쪽에 절묘하게 올리는 장유빈입니다. 장유빈의 버디 퍼트.
인. 됐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됐다라는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공동 3위로 올라서는 장유빈입니다. 선두와 두 타차. 1번이나 또 꽂혔던 위치가 거의 비슷하고요. 네. 4번 홀입니다. 박은신.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러면 3번 홀도 전략이 일단은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네. 58m 정도면은 볼부터 먼저 맞는 그런 펑크샷이 나와야 되는데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네요. 전반 마지막 홀에 보기를 기록한 이후에 후반 첫 번째 홀이에요. 김홍택. 오, 좋은데요? 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그 샷 감각은 정말 뜨겁습니다. 네. 2022 시즌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한 네. 김영수인데 한타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 시즌은 주로 이제 그 DP 월드 투어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오, 떨어지네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박은신의 버디 펫. 떨어지네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한타를 만회하는 네. 박은신입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 버디 4개, 이글 하나, 그리고 보기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김홍택입니다. 성공하면 공동 2위. 아, 이러면 이전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아쉽죠. 그러면 살짝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두 가지 저런 동작이 나오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헤드 중앙에 네, 조이치가 좋습니다. 어제는 박은신 선수만 여기서 버디를 했고 고근택, 이정환 선수는 다 파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 방향이 약간 왼쪽이면은 안 돼요. 오. 아, 여기서 조금 무리한 공략을 했네요. 그 염려했던 대로 왼쪽으로 절대 그쪽으로 보면 안 되는데. 네,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이 오르막 경사가 쭉 그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티샷도 좀 까다로운 까다로워서 이 홀이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는 홀입니다. 네. 핀이 꽂혀도 참 까다로운 홀이에요. 그렇습니다. 7번 홀의 김동민. 오, 들어갑니다. 네. 어, 이러면 김동민도 이제 선두와는 두 타차입니다. 8번 홀의 이승태. 방향 좋은데요? 잘했어요. 아, 이러면 네. 이승택도 한 타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두와 두 타차가 결국 같은 위치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합니다. 이 결과를 네. 노리고 이제 그 전에 샷을 했던 건데 그렇죠. 아, 이러면 박은신 선수가 버디를 기록한 이후에 네. 기회홀에서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왼쪽 페이웨이 왼쪽에 있는 그 나무 쪽으로 넘겨야 되는 약간은 그 블라인드 샷인데요. 네. 어제 3라운드에도 네. 이정환 선수가 이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렇죠. 네. 아, 오늘 이승택의 상승세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기록하고 이제 선두와는 두 타차입니다. 이승택 선수도 네. 아주 고근택의 세 번째 샷. 조금 더 가야죠. 좀 더 와야죠. 네,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그린이 조금 물러져서 숏게임장이 완전히 그 PGA 투어 같이 좀 이런 데 같이 갖춰져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됐다. 됐어. 장유빈. 오, 됐어. 기록합니다. 네. 가장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장유빈입니다. 이러면 팟5 홀의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죠. 네. 이제 선두와는 한타차. 5번 홀. 어, 네. 거리감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박은신 선수의 멍거리 보기 보시는데 오, 이거는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이글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선수 쪽에서는 한타를 잃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박은신입니다. 그 세 번째 샷 오비가 나면서 더블 보기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버디 펏. 네, 들어갔네요. 네. 화면이 살짝 가려졌었는데 고근택의 첫 버디도 5번홀에서 나왔습니다. 16원 더파. 이제 2위 두 선수와는 두 타차가 되고요. 이 흐름이라면 버디가 반드시 필요한 이정환입니다. 됐네요. 이정환도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우승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세 선수 뜨겁습니다. 파3 7번 홀의 장유빈. 핀은 오른쪽 중핀입니다. 네, 안전하게 잘 쳤고 장유빈 선수는 본인의 구질이 약간 그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홀입니다. 고근택. 구질도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샷을 한 거죠. 그렇죠. 다양한 투어에서 경험이 참 많은 선수입니다. 어, 좋네요. 오, 이게 떨어지네요. 오, 이번에도 들어가요. 네. 김태호 13원 더퍼 공동 4위로 올라섭니다. 네. 아, 오늘 최종 라운드 정말 뜨겁습니다, 선수들. 어, 파5 12번 홀의 김홍택은 지금 세컨샷을 여기까지 보내놨습니다. 세 번째 샷. 오, 살짝 지나가네요. 됐나요? 아, 들어가요, 이승택. 심상치 않습니다. 14홈 더파 공동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세홀 연속 버디. 고근택 선수도 볼이 약간 왼쪽으로 이제 휘일 수 있는 그런 라인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고 좀 샷을 하면은 괜찮을 거고요. 나이스. 네, 이 연도를 네, 조금 더 오면 좋을 텐데. 네. 장유빈의 버디 펏. 됐나요? 깨끗합니다. 공동 2위로 올라서는 장유빈. 이제 선두와는 한타차입니다. 장유빈도 이제 감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괜찮았네요. 핀을
갑니다. 이정환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6번 홀에서는 또 홀이 어렵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죠. 그렇습니다. 6번 홀은 사실 파만 하고 넘어가도 잘하는 홀입니다. 예. 라인은 한번 참고했는데요. 고근택 좋은데요? 고근택도 살짝 네. 지나갑니다. 현재까지 흐름은 고근택과 이정환 두 선수는 계속 홀마다 기회를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신 선수는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버텨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박은신 선수도 그랬고요. 그렇죠. 9번 홀에 김동민 들어. 이게 안 떨어지네요. 들어가셨네요. 네. 어제는 왼쪽 백핀 했을 때 고근택 선수는 보기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고근택도 오른쪽 벙커로 들어갑니다. 현재 11언더파의 문두엽 선수인데요. 네, 좋아요. 네. 화려한 조화를 예고하고 있는 문두엽입니다. 다시 8번 홀. 네, 여기는 왼발 내리막 라인이 아니고 약간 평지거든요. 예. 왼발이 살짝 높은 데서 샷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왼쪽으로 갔어도 네, 괜찮습니다. 공동 선두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네. 오늘 네타 줄이고 있는 이승택. 오늘 네, 좋아요. 좋습니다. KPJ 투어 선수들이 많이 밀려요? 오른쪽 러프 12언더파의 조우영 선수예요. 감기 몸살 투혼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글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붙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본인도 고개를 살짝 그리고 엄청난 페이스의 이승택 떨어지는군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이승택 선수도 잘 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장유빈과 함께 공동 2위 이글펏 됐습니다. 이건 네, 들어갑니다. 이제 우승 경쟁으로 다시 합류했습니다. 버디 없이 파5 홀에서 단숨에 이글과 함께 순위를 끌어올리는 박성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장유빈이에요. 네, 장유빈이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5개 홀에서 네타를 줄이고 있어요. 네, 좋은 것도 좋습니다. 장유빈, 조우영. 이정환 선수가 그 라이에서 왼쪽으로 참 공격적으로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좋아요. 네, 핀 높이에 정확하게 잘 떨어졌고요. 그리고 박성준 선수 이글 이후의 9번 홀. 그렇죠. 좋아요.
바로 이 네. 샷 감각을 이번 대회 내내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인데 오. 상당히 빠르게 컵을 지나갑니다. 고근택의 이글 시도 갑니다. 살짝 왼쪽. 네, 들어갑니다. 네. 한타 줄이는 이정환입니다. 됐네요. 네, 좋아요. 깔끔한 네. 플레이. 두 홀에서 세 타를 줄입니다. 남은 거리 113m. 여기에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근택이 네.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버디 퍼. 네 아, 들어갑니다. 네. 한 타를 더 줄이는 고근택 선수입니다. 이제 두 타차 선두. 번을 고근택의 티샷. 다만 그 3번 홀이 홀이는 부상은 없는 이번 대회인데요. 처음 나오는 부상 아예 거기는 없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원의 티샷. 어쨌든 10번 홀도 현재 가장 어렵고. 오른쪽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치면은 벙커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오! 아, 캐리버리가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와, 네. 정말 잘 친 샷이 나왔네요. 140m니까 오르막 150m가 기대까지 거리거든요. 아, 아 좋습니다. 이정환도 좋습니다. 네. 오늘 기대도 왼쪽이니까 기대 쪽으로 치기가 참 좋았었습니다. 김동민 떨어지네요. 들어가네요. 이제 하나 떨어지는군요. 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정환의 버디 펏. 이정환 나요? 자, 일단 버디가 필요한 시점에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성공합니다. 네. 선두 고근택의 버디 펏. 됐나요? 들어갔어요. 아까 김기호 선수가 벙커샷을하고 파세이브한 위치 거기와 비슷했거든요. 예. 파파이브 12번 홀에 장유빈. 12번 홀. 힘차게 갑니다. 장유빈. 네, 그린 네. 앞쪽까지 11번 홀 그린이고요. 와, 볼 앞쪽에 멈춰섭니다. 그 두 바퀴만 더 불렀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자, 플랍샷을 쳤는데요. 조금이나 더 짧으면은 그린에 못 올라오고 길면은 다시 조금. 파포 14번 홀이에요. 오, 봤는데요. 됐나요? 오, 네, 들어갑니다. 네. 한타를 줄이는 김태호 선수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경기를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내려갑니다. 오늘 퍼팅 좋습니다. 자, 다시 공동 2위로 올라서는 이승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택은 15, 16, 17, 18 네 홀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장유빈의 버디 시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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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집니다. 네. 장유빈이 한타를 줄입니다. 지금 이 세레모니는 네. 군산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버디가 왜 중요하냐면 12번홀에서 반드시 버디를 하고 넘어가야 13, 14 여기를 한타를 이룰 수 있는 홀이거든요. 예. 선두와 세타차의 이승태. 오, 좋아요. 피네 앞쪽입니다. 버디 퍼트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이승태 들어갑니다. 공동 2위. 아직 이승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네. 버디고요. 아, 오늘 보기가 없는 경기로 아주. 네. 좋아요. 박은신 떨어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박은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은신 선수도 아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맞아요. 네. 승부의 홀이 될 텐데요. 오늘 16번 홀의 전장은 이번 주 내내 펼쳐진 전장 가운데 가장 긴 파3 홀입니다. 최소한 캐리거리가 160m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마운드를 넘어오는데. 네. 이정환도 세이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파펏. 네, 지켜냈습니다. 네. 빅 세이브. 이건 참 빅 세이브입니다. 네. 네.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네. 15번 홀의 김동민 선수예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김홍택 홀에 성공했고요. 거리감 좋았네요. 아, 오늘 최종 라운드 김홍택 선수는 9번 홀에서의 그 페널티 구역에 빠진 티샷이 참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본인의 경기 분위기를 좀 바꾸나 버렸어요. 예. 그래도 10번 홀 출발하면서 이제 버디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13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고 그래도 오늘 66타 뭐 제일 잘 쳤습니다. 네. 한타 더 줄이는 김동민. 네. 보기 프리 라운드 이어갑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번 홀에 이승택. 방향 좋은데요? 와, 네, 잘했습니다. 조금 약했네요.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정환 선수 먼 거리 버디 시도. 거리감도 좋았습니다. 선두 고군택이 한타를 잃으면서 18언더파가 됐고 이르면 이승택과는 한타차, 장유빈, 이정환과는 두타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버디를 기록한 17번 홀의 이승택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린에 직접 볼이 떨어지면은 이 핀 있는 방향으로 쭉 이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린의 경사가요. 네. 오! 일단 아슬아슬하게 컵을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퍼십니다. 네. 과감하게 한번 노려봤는데 들어가진 않았고 이렇게 되면은 두 홀 연속으로 타수를 잃게 되는 선두 고근택입니다. 17번 홀이고요. 이태희 선수는 원온을 노렸었네요. 두 번째 샷. 오, 들어가요? 떨어집니다. 이글이 나왔습니다. 환상적인 이글 이태희입니다. 두 손을 불끈 쥐는 이태희 선수. 아, 이 맛의 원온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이 이글이 또 순위도 많이 끌어올리고, 예, 상금도 많이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두타를 잃었고 이렇게 되면 고근택, 이승택 두 선수가 공동 선두입니다. 대역전을 노리는 이승택의 버디펀. 아, 약했어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네, 약했습니다. 됐나요? 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한타 마무리하면서 14원 더파 송민혁 선수의 모습이네요. 3라운드와 최종 라운드의 그림이 참 아쉬워요. 네, 어제 참 아쉬웠었습니다. 퍼팅도 안 됐었고요. 하지만 뭐 지난해 GS 칼텍스 매경 오픈 대회에서 준우승의 성적이 있었고 SK텔레콤 오픈도 3위를 기록했던 송민혁이기 때문에 빠지네요. 여기서의 보기는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마지막 홀의 두 번째 샷. 드로우가 좀 걸리면 좋을 텐데요. 아, 그래도 그린에 잘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후원에 네, 성공했습니다. 뭐 안전한 공략이었죠. 조금 짧죠. 단단히 조금 아쉽네요. 조금 하이 올라오긴 했지. 고근택, 고근택. 와. 지금 13, 15, 16 보기만 3개째입니다. 강민철의 버디펀 떨어지나요? 오,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박은신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공동 3위. 네. 이글의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되는데요. 약했고요. 문도 옆. 네, 좋아했습니다. 한타 줄이면서 공동 마지막 골 이승택의 중요한 버디 시도. 정도의 결과만으로도 네, 아주 굿샷입니다. 오늘의 피니치 그린의 경사를 보면은 이보다 잘 칠 수는 없습니다. 예.
조우영 높게 띄웠습니다. 좋아요. 와. 좋네요. 대박입니다. 네. 두개 홀에서 세 타를 들이면서 탑텐 이내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태희 선수입니다. 마지막 홀에 이승택 선수 하는 좀 아쉽습니다. 아쉽죠. 네. 소원에 성공한 이후에 타로 마무리. 그래도 일단은 공동선두로 클럽하우스 리더로서 일단 기다려봐야죠. 그렇습니다. 저런 샷을 할 때는 클럽 헤드가 볼 밑으로 쑥 바운스가 먼저 들어가면서 공동선두 고근택의 버디 펀. 자, 그래도 네, 이 홀은 잘 넘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버디로 연결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파는 뭐 좋은 스코어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네, 보기 좋으네요. 자, 그리고 문도엽 선수인데요. 좋습니다. 이러면 문도엽 선수가 지난 시즌 한 차례도 없었던 탑10 진입에 이번 대회 성공합니다. 김동민 성공하면 단독 3위입니다. 됐네요. 네, 오늘 최종 라운드에만 6타를 들이면서 현재 순위 단독 3위로 마치는 김동민입니다. 약해요. 고근택. 와. 했어요. 방향과 거리가 모두 좋았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버디가 안 나왔으니까 고근택 선수는 버디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쉬운 홀 팟5 18번 홀에 승부가 갈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근택 티샷이 페이웨이로 가야 됩니다. 고근택도 네, 살짝 왼쪽. 네. 네. 이 벙커와 벙커 사이에 볼이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가야 돼요. 잘 쳤네요. 장효빈 좋은데요? 와. 이러니 많은 분들이 반하죠. 네. 완벽합니다. 이걸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네. 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그렇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장효빈.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홀에 버디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는 박성준 선수예요. 네, 1, 2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기록하면서 출발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고근택. 오. 마지막 홀 고근택 선수의 벙커에서의 세 번째 샷이에요. 조금 더 와야 될 텐데요. 거리가 있습니다. 네. 고근택. 네, 인테리어 잘 됐고요. 박은실. 아, 그리고 그게 좀 강하게 나오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임팩트를 네. 신경 쓰다가 아, 조금 많이 네. 흘러갔습니다. 먼저 시도하는 이정환 버디 펀.
고근택의 버디 팟.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경기는 잘 마쳤습니다. 2주 연속으로 상위권에서 대회를 마무리하는 이정환 선수입니다. 박은신 선수도 마찬가지죠. 김동민, 이정환과 함께 공동 3위. 자, 연장이네요. 네. 이승택과 고근택 두 선수의 연장 승부가 팟5 18번 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302.21야드를 지난 시즌에 기록했습니다. 네. 이승택 왼쪽으로 가나요? 오,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 이승택 선수가 이게, 네.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었을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공 어디로 갔어요? 고근택 오른쪽인데 네, 오, 좋습니다. 고근택은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승택 선수의 볼이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이번에는 이번에도 왼쪽인데 네, 왼쪽으로 갔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이승택 선수 일단 네. 원구를 어떻게든 먼저 찾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나 그쪽으로 갔어. 두 번째로. 아주 나무 가지 맞았어요. 잘라서 그린 거. 두 번째는 막고 뛰었어. 이승태 3번은 또 티샷입니다. 오, 네, 이번에 또 똑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 하게 돼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헤드가 다치는 거는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이제 좀 중압감이 들 때는 작은 근육이 먼저 움직이면서 볼이 헤드가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그 선수들이. 연장 승부에서 같은 볼이면 하나 티샷이 지금 세 차례 모두 다.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정말 이 티샷 하나에 네. 이렇게 승부의 추가 기울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내리막이 아주 뻥 뚫려 있고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티샷이 저쪽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번 네. 대회에서. 고근택의 두 번째 샷. 네. 그리고 지금 스윙은 뭐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중앙으로 보내겠다는 의도로 이제 스윙을 한 것으로 보였고요. 여기 경사가 워낙에 심해서 스탯을 취하기도 좀 어려울 거고요. 예. 라이도 안 좋아지고 백스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나이스. 오, 네, 괜찮았어요. 오! 오, 잘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포기하지 않았고 나왔습니다. 페어웨이로. 네. 자, 그러면 이 세 번만에 그린에 올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남은 거리는 200m. 5m 정도 캐리가 나와도 되고요. 오! 그렇죠.
일단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 만에 올라온 건데요.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샷의 의미는 파로 홀아웃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고, 반대로 고근택 선수는 그렇다면 버디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 먼저 고근택 선수입니다. 일단 고근택 선수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긴 하고, 그렇죠. 세 번째 샷이에요. 마운드였는데요. 고근택 선수는 이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퍼팅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 네, 정말입니다. 과감하게 수했고 많이 흘러갔습니다. 고근택 가고 약했네요. 점수는 잘 파악해서 됐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승택 선수의 퍼팅 퍼스로 남았는데요. 네. 이승택의 파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티포 티셔츠 찾아서 부산을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3퍼시 나오네. 이렇게 되면 KTJ 파운더스컵 윗 플렉시시 우승자는 통산 4승 달성에 성공한 고근택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그 생애 첫 와이어트 우승했다! 우승을 해냈습니다. 예!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후회하는 고근택입니다. 반전의 반전, 마지막까지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라운드에도 어제 3라운드를 연상케 하는 선수들의 많은 순위 변화가 있었고요. 이승택 선수가 2위, 김동민, 이정환, 박은신 공동 3위의 기록, 장효빈과 박성준, 특히 전가람 선수는 오늘 가장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네, 두 타만 더 줄였으면 또 코스 레코드 동타를 이룰 뻔했습니다. 예. 고근택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만 참 우승 경쟁을 했던 선수들이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렇죠.